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소비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황현희 PD의 소비자 고발의 황현희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아플 때 먹는 약에 대한 소비자들의 고발이 있어서 여러분들 충격을 주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런 광고 흔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자, 유민상 씨. 예. 이 약은 언제 먹는 거죠? 아, 당연히 감기 걸렸을 때 이제 먹는 거죠. 그렇다면 예. 사람들이 감기 걸리지 않으면 약이 안 팔리겠네요. 그렇죠. 이제 네, 만약에... 그러면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길 바랍니까? 안 걸리길 바랍니까? 아니 또 그런 식으로 사람을 착한 척 하지 마요. 아, 예. 아니 그냥 제발 이거... 감기 좀 걸리세요. 약 좀 팔아먹게. 에이, 라고 아니, 얘기하시죠. 그게... 아니 왜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닙니다. 자, 문제점이 뿐만이 아닙니다. 자, 유민상 씨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가루약은 예. 어떨 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가루약은 이제 가루로 만들어서 이제 물약은요? 물약은 이제 물로 만들어. 알약은요? 알약은 이제 캡슐에 아래 내복약은? 내복약은 내복에 들어. 야, 양반아. 내복은 입는 거야. 아니 그거 아, 됐습니다. 아는데... 자, 문제점이 뿐만이 아닙니다. 시중에 바르면 새살이 솔솔 자라난다는 이 마대 자루라는 이 연구가 있는데요. 제가 이 마대 자루를 머리와 발바닥에 발라봤지만 제 키는 단 1mm도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그걸 새살이 도단하다기커녕 오히려 작아진 것 같아.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아니 해봤어요. 또 다른 네. 문제점이 있죠. 그렇습니다. 저 또한 새살이 솔솔 마대 자루를 열심히 발라봤지만 네. 네, 별 아무 효과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저는 그저 운동으로 네. 극복하려고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그걸 세상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세상이 효과가 아니고, 전혀 없어. 아니, 육안으로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해요 지금 어떻게? 아니, 가능한 게 뭐? 아, 됐습니다. 자, 다른 약에도 문제점이 있다고요, 박사님. 네, 그렇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이 컴팩트 600이라는 제품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는데요. 네네. 여기에 보시면 600원이라고 버젓이 적혀 있는데 시중에는 2,500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정말 약 같은 경우죠. 네, 정말 약 같네요. 아니, 이런 약 같은 경우가 있나요? 그 600은 그 600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600입니까? 그거는 캡슐 안에 이제 그 가루가 네. 600개 뭐 아, 그 알들이 예 그렇죠 안에 그렇습니까 안에 박사님 네 그럴 줄 알고 제 측근이 직접 과학적으로 세봤습니다. 네, 네 색깔은 총 세 가지의 색깔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노란색이 196개, 하얀색이 368개, 그리고 빨간색이 170개 모두 합쳐서 734개로 밝혀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오늘 어느 한심한 사람이 그거 다 세고 있습니까? 네, 저와 함께 과학에 힘쓰시는 분입니다. 네, 과학적입니다. 예? 과학은 아니,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게 과학이에요? 정말 과학적입니다. 생노동이지. 됐습니다. 지금부터 시정치 들어왔습니다. 적으세요. 예. 적으세요. 빨리 적으세요. 예, 예, 예. 빨리 적으세요. 예, 예. 마대자루. 마대자루. 마대자루 형. 마대자루. 빨리 적으세요. 마대자루 형. 아, 뭐, 이거 뭐 귓구멍에 예. 새살이 자랐나?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예? 자, 이래서 아, 소비자도 안 그러면 다 알아가는 이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황현희 PD의 소비자 고발. 다음 주에는 보험 광고에서 이순재 씨가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지만 전화를 하자마자 이름부터 물어보는 이 충격적인 광고에 대해서 집중 취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희 PD의 소비자 고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